안녕하세요. 성우 육묘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논을 밭을 만들었는데 한 1000평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들깨를 심었습니다. 이제 6월 한말 거의 다 돼서 이제 들깨를 심었는데 이제 지금 심은 지가 이제 한 20일 정도 이제 되니까 이제 들깨 모종 심은 것이 이제 많이 컸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땅도 질고 그래서 이게 두둑을 만들고 이제 똘도 이렇게 내놨는데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비가 자주 오고 또 밤에도 비가 와가지고 지금 밭에 저녁때 와보니까 발이 막 조금씩 빠집니다. 빠지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멜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제초제 이제 단골이라는 제초제를 5일 전에 여기다 뿌려줬습니다. 뿌려줬는데 이 단골 제초제는 이제 이파리에 닿아도 뭐 죽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이제 가능하면 포기에 가까이 풀이 있으면은 그 밑에를 싹 돌려서 이제 풀약을 주시고 될수 있으면 이제 속 이파리도 묻어도 상관은 없더라고요.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5일 전에 줄때몇 포기를 일부러 흠뻑 줘봤는데도 옆에 크는 거하고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그 영상도 이제 올려드릴 테지만 지금 보시면 이제 들깨가 이제 두세 개씩 심은 게 아주 탐스럽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이제 지른 쪽에는 조금 더못 컸고요. 조금 가운데 높은 뒤 그런 데일수록 더잘큰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크면 이제 날씨가 비좀 들어오고 가물고 그러면은 이제 들깨가 잘클 텐데 매일 비가 와서 땅이 너무 습하니까 또못 크고 또 햇빛을 봐야 되는데 햇빛도 요즘은 부족하고 그러니까 들깨가 이제 생각보다 빨리는 못 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깨를 심으시고 밭에 풀이 이렇게 많이 나시고 그랬으면 이제 단골이라는 제초제를 이렇게 주시면 이제 매지 않아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5일 됐는데 이제 그 풀약을 줬더니 지금 풀들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제 겉잎서부터 이렇게 타들어가고 이제 속잎도 현창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준게 이제 5일 됐으니까 원래 5일부터 조금씩 이제 죽기 시작하면은 이제 한 10일 정도 한 12일 되면은 이제 풀이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요거를 주고 이제 비도 안 와야 되는데 저 이제 요번에 줬을 때는 이틀 지난데 비가 왔기 때문에 아마 비 피해는 없이 이제 풀이 잘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벼 같은 거는 좀 있는데 벼는 논이라 이제 벼가 났는데 벼는 좀덜 죽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머지 뭐 바랭이 같은 거 이파리 좁은 풀들은 이제 거의 다 죽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앞으로 한 5일 더 있다가 한 10일쯤 후에 풀이 얼마나 죽었나 다시 한번 또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지른 데 빼고는 들깨가 상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뭐 특별한 퇴비 같은 건못 냈고 논이라 그냥 저기 석회나 한 30푸대 이제 뿌렸고 그다음에 이제 복합비료를 여기 이제 그 트랙터가 노타리 칠때 복합비료 4포를 이제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아직 현재 상태로 봐서는 이 들깨가 노랗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좀더 봐가지고 이제 노란기가 있고 못 크는 것 같으면 여기다 그냥 이제 NK 비료를 조금 더 한번 쪹져줄까 상태를 보고서 할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밭에다 들깨를 심었는데 이제 거름이 좀 적은 것 같아서 틈이 안 크길래 고랑에다 비료를 좀 쪹져줬더니 아유 너무 커가지고 제 키보다 더 커가지고 한 2m 이상 커가지고 비바람 칠때 깨가 제일 넘어가가지고 위에 햇빛 보는 데만 조금 여물고 다 이파리가 쏟아져서 깨를 이제 많이 수확량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될수 있으면 너무 크는 것보다 그냥 적당히 크고 깨가 더잘 여무는 것이 좋고 또 올해는 작년에는 이제 그 나무 심었던 데라 나무를 캐서 거름기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거름을 더 했는데 이 깨는 예지가 나면 비만 한번 맞아도 쭉쭉 올라오기 때문에 거름을 너무 많이 해도 쓰러지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너무 보이게 심지 말고 이제 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좀 사방 이제 이랑 사이를 한 1m 20은 줘야 되겠고 포기 사이도 한 아무리 베도 한 7, 80cm씩 이제 심어야 이제 깨가 또 나중에 이제 커가지고 쓰러지는 것도 덜 쓰러지고 가지 쳤을 때 가지까지도 다 깨가 잘 여물더라고요. 그래, 작년에도 가생이 심은 거 또는 이제 심었다가 한 포기가 죽어가지고 드물은 거 이런 거는 깨가 털어보면 가쟁이까지 다잘 여물어가지고 깨가 많이 쏟아지는데 그냥 보이게 심어가지고 키만 한 2m 자란 거는 위에는 저 이파리가 좀 남아 있어가지고 잘된것 같아도 밑에는 다 쏟아져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깨를 지금도 이제 많이 깻무도 나가고 지금도 심으시는데 이달 7월 달까지는 깻물을 심을 수 있습니다. 오늘이 24일이니까 앞으로도 한 일주일 정도는 깨를 더 심어도 이제 수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밭에 와가지고 5일 전에 단골이라는 제초제를 줬는데 그거 한 마리에 이제 100cc씩 넣으라는 정량이 100cc입니다. 그건 알아서 타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깨에도 묻어도 괜찮고 가능하면 암묵게 그냥 깨 포기에 풀이 있으면은 밑에 핵 돌려서 주고 풀에다만 주면은 이 풀이 이렇게 지금까지 깨시 문제가 20일이 넘었는데도 이렇게 풀이 다 5일 동안에 5일 전에 줬더니 이렇게 이제 풀이 상태가 굉장히 약해지고 이제 죽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지으시면서 깨밭이 풀이 많을 때는 농약사에 가셔서 상담을 하셔가지고 내시지 않으려면 제초제를 주시고 또 거름기가 너무 없는 것 같고 이파리가 노라면은 NK비료나 아니면 복합비료 아니면 요소에다 염화가리 좀 섞어가지고 옆에를 푹푹 찌르고 주시던지 아니면 비만이 올 때 평박 같은 경우는 골에다 조금 뿌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들깨를 한 1000평 심었는데 이제 단골 제초제를 5일 준제가 5일 돼서 이제 한번 밭에 와봤더니 깨는 조금 더 큰 것 같고 풀은 이제 죽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